안녕하세요. 시민과학자이자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수정입니다. 저는 관찰자로서 벌들을 찾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서 이제 남산과 한강 그리고 우리 동네를 찾아다니며 조사를 할 때는 일부러 나가면은 기본 3시간 정도 그리고 5시간 넘게 기록을 하고 벌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수업 가는 길 또 뭐 볼일 보러 어디 가서 어디 가서나 몇 분이라도 화단에서 그러니까 기록을 이제 했었습니다. 꽃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2017년 바이오블리츠 서울에서 제가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하는 벌목 탐사대라는 것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첫 만남이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름을 쭉 우리가 이제 모임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벌 조사를 다니면서 다른 멤버들과 각자 도움을 주고받으며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을 함께 끌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딱정벌레류들이 의사행동이라고 피하기 위해서 딱 죽은 척을 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정벌레뿐만 아니라 꽃벌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꽃벌 둥지에서 꽃벌을 관찰을 하는데 들어오는 걸 관찰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기생을 하는 알락꽃벌류가 있거든요. 걔가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구멍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쳐다보는데 너무 놀랬나 봐요. 딱 바로 이렇게 드러눕더니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 똑똑한데? 그래서 벌들도 죽은 척을 하는구나. 알고 보면 그 벌들이 다양한 생태를 가지고 있고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들을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재작년부터 한강 산책로를 거닐면서 쉽게 만났던 꿀벌들을 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빈도가 눈에 띄게 많아지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역시나 이제 남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꿀벌의 피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20년도 넘게 서울 보라매 공원을 관찰하신 이응식 박사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도 그런 거예요. 계속 관찰을 통해서 감소를 체감하고 계신 거죠.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없애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하고 싶어요. 꿀벌뿐만이 아니라 야생벌들인 좀디용벌의 수컷들도 한꺼번에 많이 다닐 때는 벌이라는 이유로 직접 살충제를 뿌려서 죽이기도 해요. 수컷들은 침도 없는데 이유불문 벌이라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벌 종류인 쌈살벌들도 눈에 띄면 바로 제거를 당합니다. 쌈살벌들은 나비목 애벌레들을 사냥해서 자신들의 애벌레들을 먹이기 때문에 대발생으로 해충이 될 수도 있는 곤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관없이 제거를 당합니다. 이유는 벌이고 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서로 적정거리를 두고 있다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살충제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나라의 연구는 미흡한 듯해요. 우리는 벌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어떤 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몰라요. 알아야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빼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변화 추이를 살피면 되겠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죠. 야생벌들의 서식지를 만들어주자는 비하우징은 다양한 야생벌들이 입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고 그들을 이해하자는 것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활동이기도 해요. 저는 가끔 야생벌들이 많았다고 하는 시점을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멋진 풍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해요. 변화 추이를 살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관찰지에서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과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과학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작은 관찰지를 정하고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답니다. 우리가 시민과학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벌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화단이나 벌판 또 나무에 수없이 많은 벌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에게 시민과학은 호기심과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에 꾸준히 하다 보니 거기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지킴이로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쓰임새 있고 가치 있는 자료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씨앗들이 될 수 있잖아요. 노력의 가치를 알아주는 연구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신이 재밌어하는 영역의 시민과학에 참여해 보세요.